한국무역협회 FTA 무역종합지원센터는 상담 사례집인 FTA 내 손 안 해를 8일부터 무료로 배포합니다. 사례집은 지난해 지원센터가 처리한 3천여 건의 FTA 활용 상담을 100개의 문답으로 정리해 쉽게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코트라 해외지역 본부장 등을 국회로 초청해 글로벌 시장 전략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중소기업 수출 지원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43기 사법연수생 29명을 대상으로 기업과의 소통 교육을 실시합니다. 연수생들은 기업 CEO 강연과 법무 담당 임원 간담회를 통해 경제사회 현안에 대한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게 될 예정입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지난해 12월 신규 등록된 수입 자동차가 1,663대로 집계돼 2012년 한 해 동안 13만 858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보다 24.6% 증가한 수치입니다.